네, 이 모나콜린 K는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홍국살 보충제를 8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22.7%, LDL 콜레스테롤은 약 31%, 중성지방은 약 34%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홍국과 홍국살을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위한 고시형 원료로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거 말고도 혈관 청소를 돕는 핵심 성분이 또 있잖아요. 오,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친했어요. 아, 네. 실제로 이제 이 빨간 구기자와 빨간 홍국균이 이렇게 만나면 증가하는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베타인입니다. 아. 네, 이 베타인은 지방에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을 흡착을 해서 배출을 하고 이로 인해서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구기자를 홍국균으로 발효하면 이 베타인 성분이 일반 구기자 대비 무려 151%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네, 뇌의 경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신경세포와 뇌세포가 서서히 죽으면서 기억력 저하가 생기고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뇌혈관이 깨끗해지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뇌에 침착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치매가 있는 쥐에게 구기자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치매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의 침착이 개선이 됐고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신경세포 활성 물질이 개선되어 손상된 뇌신경세포가 활성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구기자가 혈관 건강에 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이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은 혈전도 더 잘 생기기 때문에 당뇨 환자 등 이제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제 구기자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당뇨를 유발한 쥐에게 구기자 추출물을 약 7일간 투여를 하자 혈당이 대조군에 비해서 뚜렷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선 구기자 추출물이 고혈당 쥐의 지방 축척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기자를 조금 더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구기자 잎이랑 열매를 함께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구기자의 핵심 성분인 베타인은 열매뿐만 아니라 잎에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구기자 잎의 베타인 함량은요, 평균 1.29mg 정도 되고요. 열매에는 0.85mg 정도의 베타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